네, 그렇죠. 이 생각이나란 노래를 들으면, 아 부르면 항상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. 오늘은 뭐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? 저기 형? 정국현 씨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죠. 아 저요? 네. 아 저는 그렇습니다.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. 뭘 떠오르는 게 없어요. 우리 처음에 활동할 때 네. 정동환 씨가 태원이 형을 태우고서 일산을 유유히 빠져나가던 그때 생각나지 않으세요? 제가 아마 한 1년이나 아니지 한 2년 뒤쯤에 네. 굉장히 가슴 사무치게 생각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2년 뒤에요? 그렇습니다. 뭔가 예지력이 생겼나요? 지금? 맞습니다. 네. 궁금하시죠? 여름이에요. 2014년 여름입니다. 2014년 여름에 원마운트에서 열심히 물놀이를 하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날 것 같네요. 상업적 멘트 죄송해요. 네, 저도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저희가 여러분들 몰래 음반을 냈었습니다. 모르셨죠? 아우 성공했네. 네, 저희가 정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들 몰래 냈던 음반이 갑자기 태원 형 생각나시죠? 생각납니다. 생각이 나요? 네. 생각이 나 보내... 아, 아니요. 여러분. 야, 저희 팀이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말을 잘 못해요. 음악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닌데, 그죠? 저희 작년에 저희가 했던 곡이 있는데 잘 안 팔렸습니다. 근데 그 음악을 정동환 씨가 요새 유명해지면서 다시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무지하게 슬픕니다.